약속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지? 너 어디야? 옷가게? 여기 전부 다 옷가게인데? 불편해? 쏘! 네? 불편한 게 최고라는 최불편 씨 맞죠? 행정안전부에서 나왔습니다. 최불편은 저 맞는데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지금 스마트 주소 몰라서 친구가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. 아 그런 게 어딨어요. 지금도 저 충분히 스마트하게 위치 찾고 있는데. 쉿! 거짓말. 자 이제는 각 상점마다 고유한 스마트 주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크고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도 내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척척. 음식 배달, 택배 배송도 초스피드로. 이거 완전 스마트한데. 아 잠깐! 행안부 누구라고 하셨죠? 나? 아 나가! 저기요 저 볼에 쏘인 것 같은데 119 좀 불러주세요. 어? 네! 아 거기 119죠. 아, 사람이 말벌에 쏘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. 불편해? 쏘! 어, 아, 벌써 오셨어요? 아니 지금 스마트 주소 몰라서 불편할 것 같은데. 스마트 뭐요? 긴급 상황일수록 이렇게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주소를 확인하는 센스. 자 이렇게 사물 주소판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딱 알 수 있지. 와 이거 정말 정확하네. 택시 승강장 주소 지금 보냈습니다. 빨리 와주세요. 근데 누구세요? 아 회장에는 라면이 딱인데 라면 안 사온 거 실화냐. 차 타러 살아나가기에는 진짜 너무 먼데. 아우 속 쓰려. 아 불편해? 쏘! 누구세요? 지금 제대로 해장 못해서 속이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. 불편하면 참지 말고 당장 드론 배송 서비스로 불편한 속을 해결해. 아무리 배송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이 앱으로 필요한 용품을 주문하고 인근 드론 배송점을 지정하면 끝. 우와 차 타고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금방 배송될 수 있다니 이거 진짜 편한데? 아니 근데 누구시길래 이렇게 편한 정보를 다 알려주시고. 나 정부 혁신.